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저어새가 요즘 우리나라에서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 봄이면 찾아오던 서해안 저어새들의 터전에 뭔가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송인호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멸종위기 1급이자 천연기념물인 저어새의 번식지로 알려진 인천 송도 인근의 한 유수지입니다. 올봄에도 어김없이 일본과 타이완 등지에서 겨울을 난 저어새가 짝짓기를 위해 속속 날아들고 있습니다. 도심 속의 척박한 유수지에서 멸종위기에 처한 저어새가 10년 넘게 집단 번식을 이어가는 건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입니다. 유수지 한가운데 저 섬이 있기 때문에 방해가 굉장히 적고요. 바로 앞에 고장 갯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이터까지 갈 수 있는 거리가 굉장히 짧은 거죠. 그런데 2년 전과 달리 저어새 번식지 윗부분을 검은색 새떼가 점령했습니다.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된 민물가마우지가 먼저 번식해 자리를 차지한 겁니다. 민물가마우지 번식 시기가 저어새보다 좀 빠르거든요. 가마우지가 거길 점령해서 저어새가 약간 아래쪽으로 밀려난 상황입니다. 야심한 시간, 저어새 둥지에 너구리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알을 닥치는 대로 보고 치웁니다. 인근 하천에서 흘러든 퇴적물로 유수지 수심이 얕아지자 육상 포식자가 침입한 겁니다. 주변에 울타리를 쳐놔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 전 세계 번식 집단의 90% 이상이 국내에서 번식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위치한 저어새 번식지나 번식 집단에 문제가 생긴다면 전 세계의 저어새 개체수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난해 이곳에서 짝짓기에 성공한 저어새는 270쌍. 전 세계 개체수의 10%에 육박합니다. 멸종위기종 저어새 보호를 위해 유수지 준설과 유해 야생동물 관리 같은 적극적인 번식지 보호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SBS 송인호입니다.